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아, 드디어 똑같은 작품에서 또 촬영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촬영합니다. 너무 좋아요. 근데 콜타임 시간이 새벽 6시 반입니다. 아, 피곤하네요. 그래도 꿀잘 되도록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 씬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두 씬을 찍습니다. 한 번은 이태원, 한 번은 청담동. 와. 타이트합니다. 그래도 조심히 다녀올게요. 네, 저는 이제 전철 타러 내려왔습니다. 와우. 새벽에 택시 타고 금방 도착했네요. 아,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. 가면서 열심히 목을 풀고 있겠습니다. 아우. 그리고 여기서 이태원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. 그동안 목 풀고 발음 연습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어찌합니까? 버텨야죠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. 옛날에 살았던 동네 이태원입니다. 와,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왔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기분이 또 묘하고요. 아, 이 시간에 촬영이라니. 그래도 여유롭게 와가지고요.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강사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. 저 아파트만 빼고는 다 바뀌어진 것 같아요. 와, 여기 오토바이 뭐 수리하는 데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서 자전거도 엄청 타고 돌아다녔습니다. 많이 바뀌었네요.
여기 아파트도 옛날에 들어와서 엄청 놀았습니다.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.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인 것 같아요. 맞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저는 일단 제 분량만 먼저 찍고 그 다음 청담동으로 가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. 시간이 너무 많이 붕 떠 있어요. 아무튼 조심히 가볼게요. 두 번째 촬영하는 게 콜타임이 오후 4시 반이어서 4시 반입니다. 와, 중간에 시간이 너무 붕 떠 있어서 집에 다녀왔고요. 그리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잠깐 들렸습니다. 아주 나이스하게 시간을 활용했고요. 이제 두 번째 씬 찍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와, 두 번째 촬영하러 이제 청담에 도착했습니다. 와우, 좋아요. 두 번째 촬영에서도 꿀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저기 앞에 있는 곳이 두 번째 장면 찍을 촬영 장소입니다. 와우.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지금 촬영 끝났습니다. 촬영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
집으로 가볼게요. 아,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.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도 할 건 다 했습니다. 역시 연습만이 답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역시 촬영지가 서울이니까 너무 좋네요. 그러면 매끄럽게 안전하게 빠르게 가볼게요. 그러면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아자!